안녕하세요. 주식을 연구하는 갈스트생 갈스탁입니다. 오늘은 이제 푸드나무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푸드나무는 여러분에게 매매 타이밍, 전략, 매수 시점 다 알려드리면서 직접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. 일단 푸드나무 보면 오늘은 이제 12.4% 증가했네요. 자, 그럼 푸드나무 향후 시나리오 한번 봐봅시다. 먼저 차트를 보면 이세 개의 세로줄 보이시죠? 이세세 개의 세로줄에서 저희가 매수했죠? 지금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29% 정도 수익 중일 겁니다. 총 5분할 매수 중에 3차 매수 진행한 상태이고, 먼저 들어갔던 이유부터 봅시다. 여러분, 이런 걸잘 보셔야 합니다. 이런 걸. 여러분 중에 아마 주식 유튜브 많이 보시죠? 그 수많은 주식 영상들을 볼 때, 먼 매매, 먼 매매, 이런 거 보지 말고, 종목 선정을 할때왜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? 이런 거를 보세요. 매매 기법은 진짜 별거 없고, 차라리 책을 하나 사서 보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. 아시겠죠? 왜이 종목을 선택했을까? 이걸 꼭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. 다시 푸드나무로 돌아오면, 푸드나무는 현재 이제 헬스 관련 유통 플랫폼, 랭킹닷컴을 가지고 있죠. 이 분야는 이제 원래 점점 커지는 사업 분야이고, 추가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했죠. 간단하죠? 종목 선택이 이유. 처음에 여러분과 분석할 때 점점 커지는 사업 분야는 재무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, 바이러스 때문에 더잘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거입니다, 저희가. 지금 딱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모멘텀, 재무차트 분석을 하면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한 거입니다. 뉴스를 검색해 보면 각종 이제 증권회사에서 보시는 것 같이 초고속 성장세, 전부 다 푸드나무 증권사 목표가 상향의 강세, 6쿼터 사상 최대 매출 목표가 상 하나금 2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. 저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슬 빼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. 현재 차트를 보면 지금 저항선들이 모여 있는 구간 여기를 위로 꽉 채운 봉으로 뚫어놨네요. 아주 좋습니다. 매우 바람직한 봉입니다. 거래량이 컸으면 이제 지금 거래량이 요 정도인데 거래량이 좀더 컸으면 좀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목표가는 이제 넓게 하면 지금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. 33715에서 32298이 사이입니다. 솔직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드나무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푸드나무도 마찬가지로 저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더 보고 매도할 예정입니다. 저 구간에서 진입하고 절반 매도 후에 그 후에 이제 대응도 매도하고 나서 저 자리가 오면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푸드나무의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. 제가 말한 구간까지는 쭉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아마 눌림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큰 눌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, 큰 눌림이라 하면 마이너스 20%에서 30% 정도 빠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큰 눌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이것도 간단합니다. 곰곰이 생각해보면 악재가 될 만한 소재들이 없습니다, 지금. 바이러스가 난리치면 살짝 빠졌다가, 푸드나무 랭킹닷컴이지. 이거 바이러스 영향 안 받고 실적 잘 나왔지. 지금 눌렸으니까 지금 싸다. 들어가자. 이렇게 생각할 거이고, 그거 말고는 딱히 악재다운 악재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로 쭉 눌림 없이 갈듯 합니다. 참 간단하죠? 여러분도 이 정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. 그렇게 되는지. 그만큼 이제 주식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희한한 것 같습니다. 예. 여튼 오늘은 푸드나무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렸고,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